1993년 1월 23일 모두가 분주하고 행복하던 설날 저녁 9살 난한 남자아이도 여느 가족처럼 친척집을 찾았습니다. 세뱃돈을 받고 기분이 좋아진 아이는 햄버거가 먹고 싶다면서 엄마를 졸랐고 형과 함께 신난 마음으로 뛰어나가는데요. 겉옷도 입지 않고 문을 나선 아이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한 차량이 이 아이를 치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도망간 뺑소니 차량 그리고 그 순간을 지켜본 다섯 명의 목격자. 이들의 진술로 그날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뺑소니범이 남긴 결정적 단서를 따라가 봅니다. 예, 1993년 1월 23일 아 저녁 여섯 시 그러니까 뭐 상당히 어두침침한 시간대였을 것 같습니다 명절 저녁에 친척 집에 세배를 왔던 초등학생 아이가 뺑소니를 당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쯤 전의 일인데요. 이 93년도 1월 23일 설날 연휴였습니다. 이 서울 양천구에 살던 이아 9살 아이 가족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합니다. 이 아이는 그날따라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했고요. 그날 저녁 6시에 자신의 형과 함께 둘이서 이 친척 집을 나서서 구반포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 아이는 신난 마음에 겉옷도 입지 않고 나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오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에 차에 치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 해당 차량은 그대로 도주를 했고요. 아이는 인근 강남 성심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녁 6시에 강남 한복판이었으면 뭐 금방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았 상당히 번화한 곳이죠. 반포 쪽이에요. 응. 구반포 예전 구반포인데 여섯시고 이런데 문제는 93년도입니다. 1993년도 블랙박스도 적었고요. 그렇죠. CCTV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목격자가 지금 다섯 어, 명이 있었고 그 목격자 얘기에 따르면 아이가 초록불이 바뀌자 마자 뛰어가는 모습이 있었고. 중간 정도에서 어, 아이를 쳤다고 하고요. 나중에 쳤는데 잠시 차는 멈췄지만 다시 출발하려고 시도했고 그 아이를 넘어서 그냥 도주를 했다라고 그 목격자들의 진술은 그렇습니다. 음, 목격자 중한 명이 뺑소니 차를 쫓아갔는데 놓쳤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차종 그리고 번호판 기억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격자 다섯 명이 차종과 번호판을 기억을 했고요. 공통된 게 주색 그랜저 차량이었다라는 거고 갓그랜저겠네요 네, 그때는 가그랜저고 였 번호판이 이게 좀 기억이 달랐어요. 어, 9714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9716으로 얘기한 분도 아. 있었는데 다행인 건9714 그랜저 차량은 없었고요. 어. 9716 그랜저만 전국에 7대가 있었습니다. 아, 총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9716 여섯 대 7대 차량 중에 범인 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7대 차주 모두가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 차량인데요. 이 용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고 5일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에 있었고요. 두 번째 용의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운전대를 놓은 지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아, 이게 저그 알리바이가 있는 건엑스표를해주 아, 알겠습니다. 응. 예. 이 차량은 일단 응. 네, 제거, 예, 제외가 되었고요. 두 번째 차량도 역시 운전을 하지 않는 차주라서 제외가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세 번째 용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면, 면허가 아예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차량이었는데, 아. 이날은 설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사님 휴가였습니다. 음. 그리고 이네 번째와 다섯 번째 차량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요. 이 여섯 번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었잖아요. 친척집에서 음. 종일 보냈습니다. 아. 마지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사에 예. 가장 비협조적이어서 가장 의심을 받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위에 스키 캐리어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목격자 중 누구도 스키 캐리어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차 지붕 쪽에.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차량도 역시나 제외가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게 그나마 그냥 용의 차량 전국에 탈탈 털어서 일곱 대를 건졌는데 다 저렇게 알리바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경찰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사를 갖다 하느냐면, 이 당시에 숨진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 이제 아래는 검은 그 바지, 그리고 이제 두꺼운 흰색 띠가 있는 티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이 소위 얘기해서 늑과 즉 차가 이렇게 그 아이 몸을 지나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 하얀 띠에 타의 자국이 남은 거죠. 그렇죠. 어, 아, 예. 저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신발 밑창 그 모양이 다르듯이 타이어도 모양이 천차만별이고 또 같은 종류의 타이어라고 하더라도 마모 정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지문과 같이 똑같은 이런 그 타이어 흔적은 없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윤적수사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하얀 띠에 남아있는 이 타이어 자국을 가지고 당시 이제 서초소에 있던 그 강력반 형사가 이 구두솔, 구두약하고 솔 A4 용지를 가져가지고 아까 나왔던 그 용의 차량 일곱 대 타이어를 전부 다 본을 떠와요. 예상해. 그래가지고 국가수에 바로 이 아이의 몸에 있는 이윤적과이그 떠온 일곱 개윤적을 비교를 해서 한번 정밀 감식을 해달라라고 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거기에서 용의 차량 중에서 한 대와 일치되는 것을 발견하죠. 어 그러면은 찾은 거 아니에요? 네, 바로. <laughs> 서울 29716이 차량이었습니다. 아까 X 쳤잖아요. 맞습니다. 이 차량의 차주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차주 부부가 미국 LA에 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음. 하지만 꼭 차주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지 경찰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럼 누구였습니까? <laughs> 자,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차 운전 못할 것처럼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넘어갈 뻔했는데요. 이 차량 부부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어. 20대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아들이 혹시나 운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이 됐는데 첫째 아들은 27살 회사원인데 이 사람은 장롱면허라서 운전을 못했다고 그러고요. 아. 둘째 아들은 25살 대학생인데 운전을 잘하는데 지프차를 하나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음. 굳이 뭐 부모님 차량을 운전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러고 마지막 셋째 아들이 23살인데 군 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문제가 되는 뭐 문제가 좀안 뭐 되는 상황인데 이 첫째 둘째는 뭐 당시 알리바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니까 이 대부분에서는 뭐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혹시 범인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이 특이 반응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서 거짓 반응이 나서 범인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됐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두, 이 아들들을 불러서, 어, 너 범인 알고 있어 했더니, 어, 몰라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바늘이, 거짓말 탐지기 바늘이 막 반응을 했다는. 자, 그렇다면 이 막내, 군복무 중인 막내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이 군복무 중인 막내가 용산 국방부에서 고위직의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휴가를 나온 기록을 없었는데, 약간 그런 자리가 좀 편하다고 하는 게 운전병들끼리 그냥 번갈아면서 가 외박을 나갔던 걸 기록 없이 아... 4일날, 설날 당일날도 외역을 나왔었고 오후 5시에 나와서 뭐 친척집 둘러서 새벽 돈도 받고 해서 클럽을 갔다라는 겁니다.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왔다는데 주장은 아, 택시 타고 다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의심스럽긴 한데 진짜 택시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었는지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요즘은 뭐 카드로 다 이렇게 결제를 하고 하니까 그때는 현금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외박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영외로 나온 것은 확실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면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이 됐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안 했다라고 하니까 어, 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목격자들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 사고가 났을 당시에 바로 옆에 어떤 여성이 앉아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막내라고 하는 이 운전병이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국방부에 면회를 온 기록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면회 기록에서 쭉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6살 최모 씨를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그 최모 씨를 불러가지고 혹시 설날에 나이트클럽 가지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성이니까 두렵죠. 그래서 예. 순간적으로 눈빛이 팍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막내 차 타고 어, 나이트클럽 갔고요. 그 사고 나가지고 제가 자수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울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백을 받았습니다. 아 결국 그 운전병 막내 아들이 뺑소니 범이었던 건데 와 진짜 당시 이. 수사 경찰들 정말 열심히 수사를 했네요. 맞습니다. 사고난 지 1년 만에야 범인이 잡혔고, 그날의 전말도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런 최 씨의 증언이 나오고 나서야 이 운전병은 이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음. 알고 보니까 이 막내 아들인 운전병은 당일 저녁 6시쯤에 아버지 그랜저 끌고 이최 씨를 태우러 갑니다. 그런데 이 나이트 클럽에 가기 전에 들를 들를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친척 집두 군데를 예저 차를 타고 음. 친척 집두 군데를 돌면서 세뱃 돈을 받아서 챙겼습니다. 음. 그리고는 이번에는 옷을 꼭 사야 되겠다면서 반포동의 수입상가에 들른 겁니다. 음. 그리고 옷을 사입은 뒤에 속도를 올려서 나이트로 향하던 도중에 이 피해 아이를 치게 된 겁니다. 자, 90년대 어, 저, 저런 어, 고급 승용차 또 비싼 옷 어, 나이트 클럽. 박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오렌지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렌지족인데 또 한편으로는 야타족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야타 하면태워 가지고 음에 드는 이성을 예, 발견. 그렇게 했던 야타뭐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뭐 큰일 납니다. 뭐 그런 짓 해도 안 되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좀 유행을 했기 때문에 야타족이랬는데 뭐저 정도 그랜저 지금은 조금 약한데 당시 각 그랜저 는 상당히 고급 차에 속했고 아마 이 채시하고도 이 운전병이 그런 식으로 만났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 사고가 난 이후에 자수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술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나중에 그 나이트클럽에 가고요 이 채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 그 현장에 와서 나중 현장에 와서 이제 그런 사고가 있고 그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음. 자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고요 자연구위사님이 막내 어떤 죄값을 받았습니까? 어, 여기까지 전해드린 거에 비해서 죄값이 좀 허무하게 느껴질 텐데요. 이 과실, 과실치사에 군무이탈치 혐의까지 적용해서 군사재판을 받은 결과 유죄로 1년 6개월 실형 받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해도 예전에 뭐 이런 음주 뺑소니 사고 뭐 저질렀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도 되지 않았고요. 정말 되게 참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야만적인 시대였어요. 네? 어, 제가 예측을 했던 대로 이 사람이 외박을 불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병사들이 많은데 서울 한복판에서 군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근무지 이탈이라고 하는 이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당시에 아이를 치고 난 뒤에 늦가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아...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 내가 지금 이제 불법적으로 바깥에 나왔는데 이게 뭐 근무지 이탈이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눈을 갖다가 감고 아이를 갖다가 넘었기 때문에 아이가 결국 사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뺑소니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나이트클럽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마 정신적으로 자기는 술 먹고 취해서 그 순간을 좀 잊어버리자. 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단편적인 단견의 생각을 갖다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한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한 아이를 죽게 만들었는데 일년6 개월 정말 참 허망합니다. 예. 자, 지금 뭐이 당사자분은 뭐 지금 사건 반장 보면서 저 사람들도 내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렸을 수도 있겠네요.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